이제 볼게. 두 번째 작업. 마치 처음인 것처럼. 자, 이게 지금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사라져야 되는데, 좀 천천히 사라졌으면 좋겠어. 천천히. 그러면, 요 작업을, 요런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하면 즉시 되는 거거든. 즉시. 즉시 하는 게 아니라, set timeout function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왜요? 이렇게 하면은 0.3초 후에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예약이에요. 0.3초 후에. 이것도 호버도 0.3초 후에. 그러면은 이렇게. 딱 사라지고. 0.3초를 좀더 줘야겠다. 이게 올라가면 딱 사라지게. 타이밍이 맞으려면 한 0.5초 정도? 그러면은 딱 눌렀을 때, 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안 나와야 될것 같아. 얘 보면은 이렇게 아 얘는 여기가 아예 없구나. 그치? 우리 거는 잠깐만. 얘 이제 1번 얘를 건들면 안 되니까 얘는 꺼주고 우리 거는 아예 여기 나오는데 여기선 이게 안 나오네 아예. 그치? 뭐 상관없어 그거는. 이렇게.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얘가 롤링 페이지가 아니지. 생각해 보니까 롤링 페이지는 얘야. 얘야. 그러면은 우리는 요걸 더 해야 돼. 롤링 파스타. 얘가 페이지 1이 아니라 페이지 2, 3 바꿔야 돼. 얘도 6이야.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다. 비슷하게 됐지? 여기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싹 사라지고. 이렇게. 좀만 더 주자, 좀만. 0.6초. 그러면은, 그다음에 얘도 생길 때 같이 짠하고 생기게. 이게 지금 봐봐. 먼저 나오니까 이상하잖아. 같이 짠하고 생기도록. 그러면 이게 0.6초니까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이 비저빌리티 히든이었다가 비저빌리티 비저블로 하는 거야. 안 보였다 보였다 그러면은 똑같아. 안 보이는 상태 보이는 상태. 다만 이거를 트랜지션 비저빌리티 0.0초. 네, 0.6초 기다렸다가, 아이고, 기다렸다가 짠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맨 처음 올라갔을 때싹 사라지고 딱 누르면 촥 나오고. 그치? 그치? 이렇게 CS 센터가 없는 이유는 지금 페이지 6번이 없어. 그래? 이제 페이지 6번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큰 착각을 했었어. 그리고 자 이제 요 배너 만들게. 배너. 요 배너 요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링크는 요거 메뉴로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닫기랑 오늘 하루 보지 않기. 이거 만들어야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특정 페이지랑 관계 없잖아. 얘는 팝업이니까. 팝업 박스 1 하나 만들고, 자 이미지 넣자. 이미지 박스 넣고, 이미지 넣고, 그치. 그 다음에 div.log 넣고, div.cell 두 개 넣었어. 그 다음에 버튼 두 개 넣어야지. 왜 이렇게 간지 알겠지? 로우에서 셀셀에서 좌우 두 개 넣고, 여기서 오늘 하루 모르지 않기랑 닫기야. 오늘 하루 보지 않기랑 닫기. 닫기.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띄어쓰기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 다 띄우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 꾸며볼게. 팝업 1. 요거는 포지션 픽스드. 잠깐만. 아, 픽스드가 아니네. 앱솔루트. 그다음에 얘는 중앙에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은 탑 50, 레프트 50. 뭘까? 이거 알지? 그러니까 완벽한 수직 중앙. 그다음에 Z인덱스를 줘서. 더 줘야 되나? 아니구나. 뭐야? 뭐지? 이거 이미지 맞잖아. 나왔다. 이거 맞지? 오늘 하루 보지 않기 위에 있는 요 1, 2, 3은 요거 지워주고. 됐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로 밑에 있는 셀은 너비 50%. 그 다음에 텍스처 라인 밑에 있는 에이지, A는 텍스처 라인 센터, 컬러 화이트, 백그라운드 폰트 웨이트 볼드, 백그라운드 컬러 7C 이거 보였다. 073C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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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헤딩을 위아래 이렇게 위 00 됐지.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7C 이렇게 됐지. 폰트 웨이트는 볼드가 아닌 것 같아. 이 정도. 다음에 클릭하면 꺼지게 해볼게. btn close. 여기도 그냥 btn close 할게. 꺼지게. 오늘 하루 이건 할 필요 없어. 그러면 팝업 박스 1 안에 들어있는 이거를 클릭하면 뭐가 일어난다? 이렇게.
OK를 안다. 그러면은 얘를 클릭해도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지? 어. 그 다음에 뭐가 없어져야 돼? 얘가 없어져야지. 그럼 물론 어, 여기다가 hide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거보다 더 고급스러운 표현은 현재에서 closest. 이게 뭐냐면은 현재 클릭된 버튼에서 조상 중에서 얘를 찾는 거야. 그럼 혹시나 다른 게 있을지, 그러니까 얘가 두 개 있을지도 모르잖아. 걔는 안 건들고 E1 버튼과 관련 있는 얘만 콕 집어내서 걔를 리무브하면 아예 지우는 거야. 존재 자체를. 어차피 안 보여줄 거면 리무브하는 게 좋아. 이렇게. 왜 이렇게 깨져 보이냐 근데? 그치? 450. 이건 뭐야? 여기 좀 깨져 보이지 않니? 아닌가? 아니지? 아니네. 어, 됐어. 닫기 됐고. 다음에 설마? 이게 닫고 나서부터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네. 뭐 어쩌겠어. 만들어야지. 이미지. 이미지가 계속 갔다 갔다 거리지? 요거. 어. 그러면은 요거 가져다가 어. 됐어. 자. 요거는 첫 번째 페이지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페이지 안에다가 이게 뭐야 이거. 어, 이거. 첫 번째 페이지 안에 있는 여기다가 넣을게. 어, 스크롤 다운 아이콘 박스 넣고 이미지 박스 이렇게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 페이지 1에 있는 이 녀석은 position absolute 어, bottom 0 z-index 10 나왔지? 얘가 z-index가 뭐지? 팝업이? 팝업이 z-index가 팝업이 z-index가 너무 커. 1. 1은 안 되고, 10. 10 정도면 되네. 그러면은, 그럼, 요거는,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9. 그니까 요 뒤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top 50%, left 50%, transform, 얘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운데 나오는데 당연히 이걸 이렇게 주면은 위에 튀어나오겠지. 이 상태에서 어, 마진 탑으로 100픽셀 정도 내린다. 300. 어떻게 돼있나?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크기로? 그럼 우리도 한 180 하고서 이거를 9로 하면은 이렇게 뒤로 가겠겠지. 그 다음에 이 녀석한테 애니메이션을 줄 거야. 어... 내가 CSS 예제 키프레임 없네. 아, 그러면은 CSS 이런 게 있어. 왜 트랜지션 안 하냐면은 이건 계속 작동해야 되잖아. 어, 그러면은 해볼게. 어디였냐? 요건가? 그치, 맞아, 요거야. 애니메이션 하나 정의를 하는 거야. 그 애니메이션 이름 뭐냐면은 업앤다운이야. 업다운이야. 우리 얘는 마진탑이
여기서 한 280에서 300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를 여기다 적용하는 거야. 애니메이션 네임은 이렇게.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은 1초.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및 반복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인피니트? 무한. 그러면은 무한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됐지? 이렇게 계속 어떠다? 잠깐만. 다시 이게 근데 위에서 내려오기만 하잖아. 키 프레임스 리와인드 가능한가? 잠깐만. 아니야, 그냥 가자. 요거를, 요거를 이게 0% 이렇게 할 수 있어. 0, 50, 100.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280에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보이니? 그 다음에 이거를 3초간. 그 다음에 얘를 나는 요거를 요거를 바로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야. 액티브를 줘. 그러면 그때서야 얘가 작동하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평소엔 작동 안 하다가 여기 액티브가 들어가야 작동하는 거야. 근데 그 액티브를 언제 넣는다? 우리가 이걸 껐을 때, 이걸 껐을 때 얘한테 add 클래스 액티브 이렇게 주면 돼. 그러면은 닫기를 눌렀을 때 이제 됐지. 설마 이걸 클릭하면 이동하진 않겠지? 하, 이동하네. 괜찮아. 결국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 뿐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요거는 A로 하고 href샵 한 다음에 페이지 2 하면 페이지 2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요게 이게 우선 블럭을 해줘야지. 블럭을 해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이 너비는 확실히 해줘야지. 이거 어디 갔어? 팝업 팝업 너비는 480. 이건 확실히 해줘야지. 그래야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닫기 누르고서 얘 누르면은 안 가지? 안 가는 이유는 항상 이걸 해줘야 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요거 요거 이걸 적용해줘야 돼. 여기 안에 있는 A에다가는 이거 한번 걸어줘야 이게 이걸 클릭한 행위가 스크롤 무브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닫기 촥 됐어. 내려갔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면 돼. 그리고 얘가 겹쳐있네 반씩. 그치?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 스크롤 요거는 이게 아니라 버텀 0 그 다음에 이걸 50%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유령이 여기 안에 여기 요거 기준으로 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요거 기준으로 잡았단 말이야. 여기 기준으로 잡아야 돼. 그러면은 요 페이지 1이 요만큼이니까 페이지 1에다가는 그걸 주면 돼. 어딨어? 릴러티브. 그러면은 닫기 누르고 쭉 가면은 사라지지. 이제 여기 기준에서 딱 반이 나오는 거야. 됐어. 이제 끝났다. 이제 요것만 하면 돼. 요거는 쉬워. 근데 요건 할수 있지, 요거는? 그래? 요건 빨리 끝내자. 딱 봐도 지금 한 덩어리, 두 덩어리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그 다음에, 요거 뭐 배경색 뭐야, 이거? 색이지, 그냥. 아, 그러네. 그 다음에, 요거 할때 절대로 높이 잡으면 안 돼. 가자. 어디갔어? 우리한테는 이게 2페이지겠지. 2페이지. 여기서. 힌트 박스 넣고. 이렇게 넣고. 리핏은 네, 근데 그냥 그럼 자동으로 반복이 돼. 그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뭐 넣는다? 로우를 넣고 div.cell을 두개 넣는 거야. 두 개를 넣는데 여기는 지금 이게 하나네, 이게. 이렇게. 그러네. 그러면은, 여기는 헤드. 바디.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상단 하단이잖아. 이제 나 여기 하나인 줄 알았어.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거는 로고 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메뉴 셀. 여기 이제 메뉴가 들어있는 거지. 그 다음에 가볼게. 헤드 넣고. 헤드 셀의 너비는 퍼센트로 가, 그냥. 20%. 10%.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것도 어디 가야 되나? 하면 이 배경색은 왜안 들어가냐 이거. 페이지 2에 헤드잖아. 페이지 2의 헤드. 아, 셀을 썼으면은 부모에다가 로우를 줘야지. 그 다음에 이거 계속 귀찮잖아, 그치?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하자마자 계속 우리가 이거 해줘야 되잖아, 바꿀 때마다. 이게 귀찮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set timeout 펑션 이렇게 해서 이거 봐요. 이거 페이지 네이션에 A에 HRF가 샵이 페이지 2를 클릭을 할 거야. 언제? 0.3초 후에 될라나? 안 되네. 잠깐만. By move. move 함수가 있을 거야. 될라나? 스크롤리파이 무브 페이지 2 돼야 되는데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네가 이제 두 번째 작업할 때는 항상 얘를 켜놓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좀 패딩을 좀 넣어야겠지. 127. 참 애매하네. 127로 만들고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 한 50픽셀, 마진 라이트도 한 50픽셀 그러면 좀 되겠지. 그럼 더한 뭐야? 227이지 그러면 여기는 227 이렇게 하면 돼. 뭐지 이게? 이게 뭘까? 이게 뭐야?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지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요거 하나 없앨게. 답봐. 왜 얘는 지금 끝까지 안 올라와 있냐, 지금. 이게 뭔가 이상하지? 여기 왜 유격이 생겼을까? 찾아보자. 페이지 2는 높이 얘는 800인데 여기가 좀 비어. 지금 802 여기 요 부분 그치. 여기가 비잖아 지금. 대체 얘는 왜 여기서 시작하는가? 얘가 밀어내서 마진 있나?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여기가 지금 애매한데? 잠깐만. 페이지 1. 페이지 1 같은 경우에는 너비를 안 넣었는데 페이지 2에 너비를 빼보자. 이럴 때는 얘를 주석 처리해 놓고서 div 하나 만들고 802 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을 한번 잡아볼게. 딱 맞아. 지금 딱 맞는데 802짜리를 하니까 딱 맞는데 잠깐만. 그러면 요거 풀고 요거 풀고 요거 없애고 여기 아울 캐러셀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 한번 걸어보자. 그러면은 왠지 그래도 그러네.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높이를 한번 잡아볼게. 딱 맞아. 오버플로우 히든. 됐다. 뭔지 모르겠지만 됐어.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나중에 요걸 같이 바꿔야 되니까 이게 귀찮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부터 높이를 100%로 해주면 돼. 근데 얘한테 100% 줘봤다. 얘 너비 가져가잖아. 요것도 주고 요거 주고 이어질 때까지 이렇게 다 주고 그 다음에 얘의 너비가 얘한테 전달되고 얘한테 전달되고 됐어. 딱 붙었어. 요걸 애초에 잡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딱 맞잖아 지금. 그치. 이렇게 하고서 이제 요거 만들었지. 요거 만들었고 이제 F4키 누르면은 알아서 여기서 딱 되게 돼있어.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요 헤드에 공간이 많아야 될 것 같아. 여기다가 패딩 탑을 200픽셀로 해서 좀 공간 많이 주고. 왜냐면 얘네도 많아. 얘네도 공간이 되게 많아. 봐봐. 여기 위에 되게 많지. 여기 우리도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패딩 버텀도 200픽셀 주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미지야? 이건 쉬워. 이거 세 개잖아. 어딨어? 이제 우측에서 여기서 이렇게. 요건 약간 이제 제목 같은 거니까 H1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건 내용 이렇게 설명.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지 주소 복사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면 되고 대충 됐지. 그 다음에 요거는 003B OA 그 다음에 003B OA 003B OA 였나? 그치.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700,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이렇게 됐지. 아니네. 폰트 크기가 이거 아니야? 1.25? 아, 02M이구나. 2M. 2M이면은 또 얘기가 달라. 2M이면은 부모 크기의 그건데, 이건 그냥 비슷할 때까지 맞추면 돼. 1점. 가자 이렇게. 다음에 요거는 003BOA. 이렇게 설명. 이렇게 하고 웬까지 이런 거는 그냥 BR 쳐줘. 이렇게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마진탑 10픽셀 이렇게 좀 주고 다음에 다음에 딱 보니까 요 안에서 얘를 더 넣어야지. 얘가 더 넣어야 되니까 여기 메뉴셀 말고 로고셀에다가 패딩 마진탑을 한 50초. 요거에 어디까지 맞아야 되냐? 요 한 여기 언제나 정도에 맞아야 되니까 더 내려야지. 한 150. 한 110. 됐지. 한 100 정도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 이미지가 몇 개야? 하나. 설마 오픈가? 그러네. 이렇게 있네. 그러면 됐어. 여기다가 ul.li ul.row.li.cell 4개 a hrf sharp 그 다음에 얘는 블럭에다가 이미지 박스고 밑에 이미지를 넣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가 있고 이미지를 난 두 개 넣을 거야. 두 개. 어차피 이미지가 사이즈가 똑같지 않아? 똑같거든? 이따 전화할게. 이 언더바운인가? 언더바 온.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div까지 줘서 요 사이에다가 div를 주는거야. 왜 주냐면은 그래야 html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이렇게
DIV만 삭제를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평소에 뭐만 남아야 돼? 여기 안에 들어있는 로우 안에 들어있는 UL 안에 들어있는 LI 안에 들어있는 LI에다가 일단 너비를 25로 줘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 25% 괜찮아. 25% 주고 그다음에 25% 주고 이게 너무 크잖아. 그러면은 여기 양옆에 좀 여백을 좀 주면 돼. 그거는 어떻게 되냐? 얘 이 부모 누구야? 이게 너비를 어느 정도 줄게. 그냥 너비를 500픽셀 마진 0 오토. 그러면은 500에 맞춰지면서 마진 0 오토니까 얘 가운데로 간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것만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전체 너비에 한 100% 마이너스 100픽셀. 그러면은 100픽셀을 빼는 거니까 이 너비가 몇이야? 하나가 150이지? 150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요 사이는 여백이 꽤 있네? 여백이 이 정도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요 이미지 하나가 150이니까 요거는 한 80 정도. 그 다음에 UL에다가 마진 좀 주고. 자 이제 가봐. 여기 밑에 있는 A가 이미지가 두 개란 말이야. 여기 있는 이미지 중에서 첫 번째 거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none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엄청 정신없다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제 대충 감이 오지? 여기다가 마우스 올리면은 걔를 다시 나오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어떻게 해 이번에. 두 번째 거는 디스플레이가 none이면 되는 거야. 됐지? 여기다가 이거 복사해서 DIV. 여기다가는 뭐라고 할까? 이건 텍스트라고 할게. 텍스트. 이렇게 뭐야 봐. 스마트한 가격. 스마트한 가격. 트렌디한 음식. 트렌디한 음식. 그 다음에는 분위기 있는 공간. 분위기 있는 공간. 거의 끝났어. 좀만 참아. 됐어. 마진을 좀 주면 돼. 어딨어? 여기 밑에 있는 텍스트한테는 마진 탑을 한 20픽셀 주면 좋아.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내가 여기 패딩도 넣지 않았나? 밑에? 패딩 안 들어갔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너비가 하나당 150이잖아?
얘는 200이고 그치. 그러면은 얘 너비를 더 줄여. 얘가 어 뭐야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아 얘는 콘이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얘는 끝까지 늘어나면 안되잖아. 그러면 요 헤드는 콘을 줘야지. 그러면 또 뭐가 안된다? 이게 너비가 이렇게 되지. 그럼 안돼. 그럼 안되니까 여기다가 콘을 넣어버리는 거지. 안 돼. 이렇게. 이거 다 바꿔야 되는데. 근데 아까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얘네들도 있잖아. 얘네들도 UL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이름을 적는 게 좋아.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할까? 리스트 1이라 하자. 그냥 이 정도까지라고 해서. 다른 건 이름인데 요거는 이름이 없는 게 좀 이상하거든. 자 그러면은 헤드에 콘에 들어갔어. 어, 헤드에 콘 다 넣자. 어쩔 수 없다. 우리의 운명이야 이게. 그리고 요것도 뭐다? 뭐라고 하는 게 낫지? 아, 리스트 1. 아. 그래야 이거 보고서 아 이게 리스트 1에 관련된 거구나 바로 알 수 있지. 그러면은 요 너비가 얘는 뭐지? 1280이잖아. 1280인데 이 콘이 있긴 하네. 근데 우리 거 콘은 어떻게 돼 있지? 콘을 이렇게 해놨잖아. 콘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근데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여기서 이렇게 요 안에 있는 이거는 이거를 1280에서 요게 여기 양쪽에 이게 뭐야? 80 1280에서 하면 1120. 오케이 됐어. 그러면은 됐다. 여기 이제 162지? 요거는 요 리스트에 요거를 좀 더 빼주면 돼. 한 100 정도? 이렇게 더 빼야 되네? 그러면 120 정도? 그 다음에 왜 마진이 안 먹지? 마진? 탑? 왜 안 넣을까? 마진 탑. 아, 여기다 넣어야지.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되나? 반응형 되면? 이렇게 되네? 이게 부드럽게 줄어드네 이게? 가운데가? 그러면 이거는 너비를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너비를 20%에서 패딩을 준 게
패딩을 준 게 아니야. 패딩 필요 없고, 요 밑에 있는 A의, 아,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아, 이거, 이거 천천히 하고, 요거는 요 A를 A에다가 아예 너비를 정한 거야. 150픽셀로. 그 다음에 마진형 오토. 그러면은 요 안에서 얘가 이렇게 가운데가 돼. 이 넓은 공간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줄어들어. 이렇게 됐어. 자, 여기까지 오늘은.